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뚝방길에 나갔더니 개나리가 피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의 봄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코트라가 전 세계 100여 개국의 해외 무역관을 갖고 있는데 각 무역관마다 현지인을 채용합니다. 근데 이 한국인사에서 근무하는 현지인이 제일 빨리 배우는 한국말이 뭘까요? 빨리빨리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야 김부장 보고서 빨리 작성하고 서울 본사에 빨리빨리 보내. 일본이 모노츠쿠리 문화, 쉽게 말하면 장인 정신으로 모든 걸 철저히 완벽하게 물건을 맹기했다는 문화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대충대충 빨리빨리 하는 문화죠.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는 우리가 도저히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빨리 대충 맹기다 보니까 뭐 제품의 고장도 잘 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요새는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이 늦게 움직이는 나라, 늦게 움직이는 기업을 잡아먹는 시대입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가 지금 엉뚱한 데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코로나 위기 대응입니다. 2월 말에 정부가 막 진짜 막 공세적으로 막 테스트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막 드라이브 스루도 맹길고. 그럴 때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이 약간 야야 코리안 피플 쟤네들 코리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호들갑을 떨어? 왜 아무나 랜덤으로 막 무작위로 무료로 막 그냥 그 테스트를 해? 그럴 필요가 있어?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바라봤거든요. 그러면서 또 3월째 막 늘어나니까 아 인마 코리아 너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그러다가 지난주부터 상황이 바뀐 거예요. 코리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우리는 안정화 추세에 들어가고 갑자기 유럽하고 미국이 확 올라가면서 지금 우리나라 랭킹이 세계 2위에서 떨어졌는데 아래 독일하고 프랑스가 있지만 우리는 안정화 추세고 독일하고 프랑스는 업턴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를 그 추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코리안 웨이 한국적인 코로나 대처 방식을 이렇게 주목하는 거예요. 이 저 내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사진에 보시는 어저께 CNN 동영상을 제가 찍은 건데 WHO 사무총장 저 요새 좀 욕 좀 먹죠. 이 양반이 나와서 보세요.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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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베스트 웨이 최선의 방법은 테스트 테스트 돼갖고 감염된 사람을 아이졸레이트 격리시키고 테스트 테스트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나라가 지난 한 달간의 회원 방식인데 코리안 방역 모델이 WHO 사무총장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겁니다. 더 재밌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태도 변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코리아 tremendous problem 엄청난 문제 있었지 얘들 great 너무 막 올라가자 그러다가 요새는 야 코리아 너희도 굿잡 영어로 굿잡 야 일 잘했다는 그런 뜻이군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스루에 대해서도 뭐 CNN이 막 칭찬하니까 야 드라이브 스루 그거 이펙티브 효과적이 아니야 왜 아무나 막 잡아서 테스트 그러다가 지난주에 National Emergency 국가 비상사태에서 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도 그 드라이브 스루 도입하겠다고 대통령이었고 이미 미국에 많은 주 물론 독일 불란서 호주는 우도 막게 드라이브 스루를 맹길고 있죠. 이게 재밌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원전은 미국의 맥도날드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는 K드라이브 스루를 맹길었습니다. 미국 언론하고 그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을 막 비난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내셔널 이머전시 발표하면서 한 달 내에 아메리칸이 100만 명이 그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맹길겠다 그러니까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우스 코리아는 하루에 15,000명이고 지금 28만 명 검사했어. 근데 아메리카 한 번에 지금 다 합쳐도 5,000명이 안 돼. 그다음에 이제 제롬 아담스 공중보건서비스 담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이탈리안 웨이, 이탈리아의 길을 가느냐, 공세적으로 대처한 코리아의 길을 가느냐. 자, 그러면 코로나 위기에서 우리가 빨리빨리 문화가 어떻게 왜 이런 그 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과가 있었냐를 보면 이렇게 쭉 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에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 중국형이죠. 중국형은 그냥 뭐 강압적으로 그냥 럭다운 시키고 뭐 14억인가 모든 사람을 각 집을 감옥으로 매겨 못 움직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탈리아 향입니다.
럭다운, 뒤늦게 럭다운을 시켰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뭐 지역 봉쇄는 했지만,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격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잡질 못하잖아요. 이제 세 번째가 한국형이죠. 우리는 선제적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뭐 강제적으로 지역 봉쇄도 없었죠. 누가 이게 대구 봉쇄에 따라 그 양반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자율적인 시민의식에 의해서 또 선제적으로 막 테스트해갖고, 약간 안정화 추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정국면에 잡은 나라가 딱 지금까지 딱 두 나라인데, 차이나하고 코리아인데, 차이니스 방식은 안 돼. 저건 완전 공산당 독재 방식이고, 민주적인 방법, 개방, 투명하게 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잡은 국가가, 코리아라는 어떤, 국가 이미지의 개선 요구가 있고요. 두 번째, 테스트 키트로는, 지금 미국 테스트 키트가 모자르고 막 표준화가 돼서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제가 요 분야 전문가한테 제가 그 아침에 통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그분이 바이오벤처인데 테스트 키트 관계하는 분인데, 원래 테스트 키트가 두 가지가 있대요. 이렇게 실험실에서 쓰는 테스트 키트가 있고 진단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평소에는 실험실에서 쓰는 테스트 키트 수요가 많대요.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1월 초에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급한일에서 막 야근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저하고 통화한 분이, 야,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이 실험용 테스트 키트를 진단용 테스트 키트로 바꾸는 작업을 막 밤새면서 합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우한 사태도 우한 봉쇄도 아니고, 중국이 1월 23일 날 우한 봉쇄했습니다. 보름 전에 우리의 그 중소 바이오 벤처 기업가들이 빨리 의사 결정을 하고, 영어로 말하면 이 스멜스 머니, 돈 냄새를 맡은 거죠. 그 벤처 기업은 뭐 학자가 그러니까 돈 냄새 잘 맡아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돈 냄새 잘 맡는 게. 두 번째, 그 간편한 K 시스템, 사스하고 메르스 때 좀 비난을 많이 받았죠. 우리가 원숙하게 대처를 못해갖고, 그러니까 막 여기 연구진들이 연구해갖고 간편한 K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답니다. 요거 제가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균을 전통적인 많이 균을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 배양해가지고 거기서 진단법을 개발하는 건데, 균을 배양하려면 뭐 적게는 일주일부터 몇 달 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우리가 그 개발한 유전자 증폭 검사 RT-PCR 방식은 균에서 막바로 DNA 유전자 정보를 빼내갖고 진단법을 하니까 엄청나게 어떤 그 진단 키트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었고, 제가 정부, 요번에는 정부 칭찬을 해줘야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2017년에 긴급사용 승인제도로 맹결했답니다. 미국의 FDA나 옛날 방식으로 하면 새로운 진단 키트 하는데 뭐 몇 달부터 몇 년 걸렸는데, 야, 뭐 전염병이나 급할 때는 빨리 일주일이나 2주 만에 승인해주는 그런 제도를 맹기라고 빨리빨리 우리가 실용화해갖고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미국에게 늦장 대응한다 그러니까 몇 가지 요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오 헬스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그 다음에 뭐 가을 대선 때문에 처음에 약간 그게 꾸구작꾸구작 됐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아메리칸 의료 컬처하고 의료 문화하고 우리나라 의료문화 약간 차이가 됩니다. 아메리칸 의료 컬처는 인간의 건강에 관계되는 모든 진단기구나 이런 거는 100%, 100% 완벽하지 시장이 내롭게 맹긴데요. 난 그게 원칙적으로 옳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의료계 전문가들은 하시는 말씀은, 그래, 인간의 건강이 된 거는 우리도 미국식으로 완벽하게 해요. 그렇지만 진단 키트, 이거 급하면 그냥 대충 빨리 내놓고 시장에 내놨다가, 이거 진단 키트, 이거 오류 생기면 보완해서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이원화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대요. 근데 그 어느 방식이 올지 모르겠지만 또 요번에는 우리가 빨리빨리 움직인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지금 약간 헤매는 것 같잖아요. 전국적인 통계 진단키트 표준을 낳는 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미국은 방역 시스템이 주 단위로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뉴욕주에 이민 오는 사람은 뉴욕주의 섬에다 방역 처리하고, 그런데 왜냐면 미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뉴욕주의 전염병이 생겨도 갑자기 캘리포니아를 갈 이유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생긴 거니까 미국은 내셔널 와이드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헤매는데, 우리나라는 나라 좁은 것도 덕을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이제 대응이 늦었지만, 제가 보기엔 미국이 엄청 능력이 있는 나라니까 빨리 이렇게 정상화 시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요번에 느낀 게,
지난 3월 초만 해도 마음이 좀 그랬어요. 너무 코리아 이미지, 그 사이 어렵게 산 코리아 너무 손상된다 그러는데, 요번 거 빨리빨리 문화로 우리가 좀 안정화시키므로 해서, 아직 방심했던 게 절대 아니죠. 어느 정도 한국 컨트리 이미지가 복원됐고, 그 다음에 또 전문가 얘기가 우리나라가 이 바이오 산업에서는 세계 1등 그룹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고, 2등 그룹이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같은 나라고, 우리나라가 3등 그룹에 속하는데, 여태까지는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았대요. 코리아, 너희들 무슨 뭐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나 맹기는 나라가 뭐 바이오 해? 너 뭐 소화제 바이오 맹기는 거? 한국을 약간 인정을 안 해줬는데, 요번 1월 계기로 바이오 산업이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가죠.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거죠. 우리 엄마는 진짜 고보가 첨단 하이텍 산업인데, 벌써 유럽 최외 진단 시약 키트를 우리 그 바이오 벤처 인정받았고, 수출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아, 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참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고, 지금도 좀 더 고생을 해야 되겠죠. 국가적인 난국을 겪었지만, 나는 대한민국, 한국 경제 희망을 제가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정보화 시대에 빨리빨리 움직이는 강점만 잘 살리면, 우리가 절대 중국에 추월당하지 않고, 이 미들 파워로서 세계 10대 경제 그 강국으로서 자리를 유지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염두에 드는 건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이게, 저거 딱 보면, 팔자 좋은 나라는 52시간 근무제 해도 돼요. 팔자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태리나 스페인처럼 물러받은 관광 자원만 있고 날씨 좋았고 관광객이 몰려오고, 제가 프랑스에 유학해 보니까 유럽의 가장 노른자의 좋은 농토는 프랑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농경지만 다 가동시켜도 유럽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뭐 농업만 해도 그냥 먹고 사는 나라니까 뭐 오주 바캉스하고 막 그러는 나라인데, 팔자가 좋지 않은 나라. 우리나라 그런 우리나라는 가진 게 없잖아요. 천연 자원이 있습니까? 뭐 지리적인 위치가 좋으니까 북핵 문제 있죠. 이런 나라는 52시간 근무 그냥 하면 좀 이르죠. 왜 제가 이게 빨리빨리 움직이기 중요한지, 제가 한 가지 기업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해외 건설 이렇게 하잖아요. 토목공사 엔지니어링 하면 발주처 사람이 와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후 한 4시쯤 와서 이렇게 뭐 건물 폭을 늘려달라든지 이렇게 지시를 한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호텔 가서 자잖아요. 그럼 이제 이 발주한 그 이야기한 사람은 이거 고치려면 자기 나라 기준으로는 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일주일 후에 이제 한국 건설업체 엔지니어 갖고 올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먹으러 호텔 식당으로 내려가니까 한국 엔지니어들이 딱 자기가 지시한 바뀐 설계 도면을 딱 내놓더래요. 뿅 가는 거예요. 뿅 가는 겁니다. 어떻게 내놨냐 하면은, 뭐 퇴근해서 소주 먹고 있는 사람, 뭐 집에 가서 텔레비 보는 사람, 뭐 빨리빨리 나와, 빨리빨리 비상이야 비상 그래갖고 밤새도록 그 이 설계 변경 지시한 거 고쳐갖고 그날 아침에 딱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업인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안 박사님, 이렇게 우리가 빨리빨리 해갖고 소비자 감동을 시키면, 소비자를 감동을 시키면 설사 우리가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보다 10% 정도 차이 나도 자신 뗀 겁니다. 끝적으로 마지막으로, 그래서 드라이브스루가 국제적으로 주목받으니까, 드라이브스루 생선의 돼지갈비, 이제 대한민국이 잘하면 드라이브스루 천국이 되겠어요. 낙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봄은 왔습니다. 개나리 뺏고 조금 있으면 벚꽃 필 것 같아요. 벚꽃 필 때쯤이면 나가서 외식도 하고 좀 여행, 벚꽃 놀이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이 난국에 수고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